아까 저 손가락 과자는 왜 있죠? 손가락 과자가 뭐예요? 예, 저기 저 너무 인스턴트 아닙니까? 예, 손가락 끼워서 먹는 거죠. 저기는 손가락 과자? 노래방 과자. 아, 저거 우리 강아지 과자예요. 그러니까요. 그치, 맛있어 보이시면 하나씩 드려야 되는 거예요. 급하게 먹을 거 역시 김두시 대상이라. 그럼 아내 요리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으시고? 아내 요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아내 요리를 먹을 자격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쉬는 날 외식을 자주 합니다. 아, 근데 진짜? 아, 잠깐만요. 잠깐만, 이거 얘기를 잘 정리해봐야 돼요. 뭐죠? 집에 오면 아내가 해주는 요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잘 드시고 심지어 아내가 해주는 요리에 토를 다는 것은 먹을 자격이 없다. 그쵸. 그래서 외식을 자주 하신다. 이게 저... 와이프 요리 되게 잘해요. 네. 네.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을 때 웃으시는 버릇이 있으신데. 위험해지니까 빨리 지내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치, 그치. 자,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최현석 셰프의 절실함 네. 목표를 갖고 계신데요. 24년 경력의 스타 셰프. 예약을 미리 하지 않으면 그 레스토랑에 갈 수 없는. 주로 이제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, 저희가. 네. 그럼 현재 네. 어떻습니까? 레스토랑 오너 셰프로. 네네, 작년에. 작년 굉장히 3월. 멋진 식당을 작년 3월, 벌써 1년 된 거예요. 1년 됐네요. 예,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구조는요. 레스토랑 운영과 대학 교수님 이렇게 두 개. 그러니까 요리 전문 학교 이제 교수를 하고 있고요. 와. 그리고 네. 대표님이 또 있고. 경영과 네. 운영을 같이 해주실 분.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레스토랑도 하고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아~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급여를 받죠. 그러면 어떤 뭐... 면에서는 지분 사장님이시네요. 지분도 있고 급여도 있죠. 급여도 있고. 그렇죠. 네. 자,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네. 유명한 손님들도 많이 옵니까? 굉장히 좀 많이 오시는데 네. 셰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우리 레스토랑에 누가 왔고 누가 왔고. 근데 저희 레스토랑은 비밀로 프라이버시를 아 네네. 그게 약간 스위스의 금고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. 그렇죠. 예. 누가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정우성 씨, 이정재 씨가 다 왔다 갔지만 적절한 비유 딱 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. 아, 스위스 금고와 같은 스위스 금고와 같은 레스토랑. 그럼 사실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도 사실은 거의 다 아시네요. 저는 자산관리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가 듣고 싶네요. 그러나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며 네. 그걸 지켜드리는 게 아까 나 궁금한 게 다른 네. 여자분이 딱 왔어요. 네. 그리고 먹고 나서 또 다른 여자분이랑 왔어요. 뭐뭐 근데 일산 산다고 하신 분 아닌가? 저 아닙니다. 아 교사라고 하셨던 분? 아니요 저는 너 완전 맞다. 아니, 그 아니, 잠깐만 그때 5살 차이 난다고 되게 좋아하셨잖아요. 그거. 제가 연상입니다. 아우 나 실수하나 봐. 아우 나 또 실험했나 봐.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. 하기 쉬운 흔한 실수. 흔한 실수죠. 네. 늘 이용하시는 분들 다른 분하고 오셨어요? 이런 거 말고 이제 늘 드신 대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늘 드신 대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아니. 일단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또 전화로 막 이렇게 어렵잖아요. 톡으로 느낌표 하나 딱 놓으면 아 알아서 준비돼요. 아 느낌표요? 아 느낌표.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. 김숙 씨가 형님한테 느낌표 하나를 보냈어요. 네.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? 그러면은 매니저한테 아, 룸에 스페셜 게스트 들어가니까 서버는 단 한 명만 넣는 거야. 아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김숙 씨가 보낸 느낌표 하나는 누구랑 가든 그냥 많이 주세요. 그냥 많이 주세요. 있는 거 푸짐하게 주세요. 예.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. 양만 느끼로 소문난 레스토랑이니까. 네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이영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